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4회 대개안경 기사 개론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우리 메탄이랑 그다음에 메탄이 N2O보다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더 낮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구온난화 기여도 제일 큰 거는 CO2죠. 그 다음이 CFC, 그 다음이 메탄, N2O, H2O 순이에요. 그죠? 그래서 메탄이 N2O보다 더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더 높아요. 기여도 순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2번 GWP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6불화항이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 GWP로 보면 6불화항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작다 했으니까 또 틀렸어요. 그다음 3번 온실효과는 실제 온실에서의 보온작용과 같은 원리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온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원리가 다르죠. 일단 온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에서는 담요 효과죠. 그러니까는 밀폐를 시켜놨기 때문에 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고, 대기에서 온실효과는 뭐예요?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그러니까 적외선을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외선 열선이잖아요. 열을 흡수를 해서 못 나가도록 해서 보온 효과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열을 아예 그냥 공간적으로 못 나가게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붙잡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밀폐를 시킨 거냐, 그 차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결과는 같지만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3번도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북반구에서 대기 중에 CO2 농도는 여름에 감소하고 겨울에 증가한다. 보통 겨울에 CO2가 훨씬 더, 우리가 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에 CO2 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북반구에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떼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1번 볼게요. 확산 예측하기 위한 바람장미, 풍배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바람장미 보면 풍향은, 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풍향 알수 있고, 또뭐할수 있어요? 풍속도 알수 있죠. 우리 풍향은 뭘로? 막대에, 이런 막대. 풍배도가 있으면 막대의 방향으로 알수 있고, 막대 방향. 풍속은 막대 굵기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빈도. 바람이 이 방향으로 얼마나 불어왔는지는 막대 길이로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빈도수가 가장 빈번히 분 거. 막대 길이가 가장 긴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메인풍, 주풍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1번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표시한 거 맞고요. 그다음 풍속이 0.2m per sec 이하일 때를 우리가 무풍이라고 해서 정온. 무풍이라고 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빈번히 관측된 풍향을, 네, 빈도수가 가장 긴 거, 막대 길이가 가장 긴게 주풍이에요. 그래서 굵기를 굵게 하는 건 풍속이 빠르다는 얘기죠. 막대 굵기가 아니고 길이로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을 보면은 풍향별로 이제 16방향 혹은 8방향으로 막대경으로 표시할 수 있죠.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봅시다. 우리 광학 반응의 3대 요소가 뭔가요? 광학 반응. 네, 자외선 같은 강한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탄화수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광학 반응할 때요? 네, 바로 낙스. 요세 개가 광학 반응의 3대 요소예요. 이 중에서 탄화수소 중에서도 우리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올레핀계 탄화수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4번 봅시다. 광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오염 물질이 뭐예요? 바로 옥시던트들이죠. 그래서 옥시던트에 포함하지 않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자, 우리 CFC는 옥시던트 아니죠. 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 문제 볼게요. 오존층 파괴 지수, ODP 제일 큰 거. 자, 제일 효과가 좋은 건 누구예요? ODP 제일 큰 거. 할론이죠. 그래서 할론 1301, 그다음 할론 2402, 할론 1211, 그 다음이 사염화탄소 CFC, 그 다음 HFC 순이죠. 그래서 할론 1301이 가장 큰데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네요. 자, 6번 봅시다. LA 스모그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LA 스모그, 그 다음에 런던형 스모그, 서로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바꿔서 문제 많이 나오죠. 적합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LA. 자, 여기 런던형 스모그. 여기 LA 스모그. 자, 런던형 스모그는요, 지금 화학 반응이 얘는
네, SO2가 환원돼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SOX의 환원 반응이라면 LA 스모그는요, 얘는 산화 반응이고 산화돼서 뭐가 발생하는? 옥시던트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런던형 스모그는요, 습도가 좀 높은 곳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LA 스모그는 건조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형 스모그는 겨울에 일어났죠. 그래서 기온이 차가울 때, 온도 낮을 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LA 스모그는 아주 더운 여름 한낮에 자동차 낙스가 많은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옥시던트의 발생 원인이 낙스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삭스는요, 뭘 태워서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석탄계, 탄화수소, 석탄연료 태워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보통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낙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석유계,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LA 스모그에 안 맞는 거 산화 LA고요. 복사 역전은 어디 들어가요? 우리 역전은 런던형 스모그와 우리 복사 역전하고 관련이 있고, LA 스모그는요, 친광 역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런던형 스모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봐주시면 돼요.